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2020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3년 제3회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고 제출하였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의 김재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의 임진모 위원님을 선임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 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권한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배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마약류 및 의회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법령 불부합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원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 개정 관련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3회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학대 피해 아동심포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 국공립 백사 어린이집 외 두 개소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로희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로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아행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결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0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임대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 불구와 조례 정비를 위한 2010 원천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불부와 자치 법규로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조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수시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 등 2023년 제3회 수시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은 2010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을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학대 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 국공립 백사 어린이집의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운영 능력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2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2 농촌 용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2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2 소비자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02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2 안전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02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 예비군 대원에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시 제공하는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발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2 농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2020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 소비자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비자 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창작 무역 부치와 예술활동 장려로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의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133억 1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74%인 103억 7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개수 조정 및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도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7회 20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